김정은 직접 오더를 내린 거예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털라. 그것도 1조 원을 털라. 그럼 장군님의 오더를 수행하려면 나 작전을 짜야죠. 그럼 어떻게 작전을 짜냐. 넷플릭스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 도둑들은 직접 들어갔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오. 방글라데시에 가지도 않고 어휴. 돈을 빼내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어디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위장 취업을 하라. 오.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보냅니다. 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냅니다. 2015년 새해에 구직 메일이 띠링띠링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인데 귀사에 꼭 취직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다운로드 링크까지 첨부해요. 와. 나름 성실한 답변에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이라면 종민 씨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뭐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봐야죠. 빨리 열어야죠. 궁금하니까. 그렇지. 열고 네. 빨리 다운로드 링크도 눌러야지. 재빨리 빨리 누르고. 빨리 궁금하니까. 안 열리면 한 번 더 누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누가 이력서를 링크를 내 첨부를 하지. 그렇지. 아 그래? 김준 기자 그거지.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거 야 진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거다 그러면 안 열겠지만 네. 정확히 방글라데시 우리 은행이고 내가 인사팀인데 맞아요. 쭉 아주 멋지게 글 쓴 다음에 저 채용해 주십시오 하면 열어볼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남희석 MC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네.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나름 성실한 답변에 궁금하게 만드는 후킹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다운로드 링크를 딱 네. 눌렀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 이력서 이메일은 북한 해커들이 만든 가짜 이력서였습니다. 그럼 노출됐네. 가짜 구직서였어요. 자, 링크를 클릭하는 바람에 방글라데시 은행 컴퓨터가 스파이웨어 걸려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결국에 북한 해커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메인 시스템에 네. 서버에 무효 입성을 합니다. 그 뒤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북한 해커들이 다 들여다봐요. 오마이야. 무려 방글라데시에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만. 그로부터 1년이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무려 1년 동안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은행의 모든 정보들을 갖다 속속들이 알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뭘 알아내냐면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뉴욕은행에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와. 본격적인 절도 행각은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밤 8시 36분이었습니다. 이 1조 원을 뉴욕은행에서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성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메일 그냥 첨부 눌러서 감염되고 곧바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을 그럼 바이러스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얘는 그냥 꼼지락꼼지락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1년 동안 그런 북한 해커들은 놀았냐? 그러니까. 아니죠. 일단은 어느 계좌에 돈이 가장 많이 입금이 돼 있나 야, 이거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좌는 어디 있나를 파악을 합니다. 안 걸려요, 1년 동안? 안 걸려요. 악성웨어, 스파이웨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돈이 어디 가장 많이 입금이 돼 있는 게 파악이 됐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이제 빼내냐, 이걸 또 파악을 그렇죠. 이게 이제 1년이 걸린 거예요. 자, 준비가 됐어요. All set, go. 다음 작전은 뭐였냐면 의외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있는 문짝 프린터를 고장 내자. 진짜 너무 똑같아. 오, 프린터. 프린터가 고장난 날이 언제냐면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해 이게. 왜냐면 방글라데시는 금, 토, 이틀이 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출근해요.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의외로 금, 토가 휴일인 날이 많아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다 금, 토가 이제 그 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출근해요. 자, 그 목요일 저녁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당연히 직원들은 다 퇴근했겠지요. 금요일은 금토니까. 고장이 난 것을 파악한 게 언제냐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8시 45분 당직을 섰던 직원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당직을 섰던 주말에 이게 디스플레이터는 있어? 워킹? 해가지고 일단 꺼져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켰어요 아침에. 딱 키니까 빙직해서 뭔가 종이가 하나가 나와. What is this? 해서 봤더니 약간이 아니라 엄청 충격적인 그 글이 적혀있는 거예요. 글이요? 뭐예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아.